목사님, 이사장님하고 얘기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저희들 그 여기서 박덕흠 의원 어제 국회에서 짱 걸린 사진 있죠? 예, 확 걸린 사진. 예,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좀 화면에 전체로 띄워주십시오. 네. 예, 이게 지금 탄핵 소추안 예. 의결되는데 자기 필리핀 예. 뭐 골프장이 어디 있고 날씨가 예. 어떻고 그거를 이제 이 앞에 있습니다. 네. 그 저 필리핀에 뭐 네. 누구하고 같이 가시기에 이렇게 글쎄 말이에요. 국회의원께서 또 재력가인 박덕흠 의원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아니 이거 통상은 뭐 보좌관이나 이렇게 비서진이 알아봐주고 그래야 될 일인데 본인이 직접 챙긴 거 보니까 뭐 네. 은밀하게 가실 일이 있었나? 누구하고 같이 가시기에 저런 저 사람 재력가죠? 어마어마한 재력가입니다. 충청북도에 아주 엄청난 갑부예요. 아. 예. 그래서 충북에서 그래서 그 네. 정치를 오랫동안 했고 또 그 지역구가 보은영동 아마 그쪽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왜 필리핀에 무슨 일로 누구하고 가시는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예. 필리핀 왔다 갔다 하는 건 뭐 그냥 뭐 몇 푼 들지도 않겠네 저분 입장에서 네, 우리는 아유. 필리핀 가려면 아유 비행기값 아유. 비싸고 그 호텔 잡아야 되고 날 갈 시간도 없고 아, 그럼요 그럼요 예, 뭐 저 돈 버느라고 바빠서 우리 어디 뭐 여행 갈 여진 예. 없는데 박덕흠 씨는 아주 갑부예요 갑부 네. 한수이남의 그 정치인 중에서는 뭐 거의 원톱이 아닐까 싶을 정도 아 그래요 예예 아. 예전에 이제 김진재 의원 아들 김세연 의원인가요? 예예예. 예, 예. 김진재 의원 그분이 이제 한수이남의 최고 갑부였는데 아들이니까 네. 뭐 당연히 네, 네. 또 그 부를 또 이어받았을 것이고 그 부가 어떻게 형성됐을까? 참 그 추적해보면 흥미로울 거야. 그 건설업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박덕흠 의원이 예, 뭐 건설업자. 그 요즘 뭐 집값이 많이 오르고 땅값이 많이 오르고 뭐 그 와중에 또 덕을 많이 받겠죠. 덕을 많이 받는데 흠이 있지 않겠는가? 뭐. 그건 뭐 이제 알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또 추정하는 바입니다. 네. 예. 자 오늘 참 이걸 희한하다 그래야 되는지 예, 어떻게 예. 해야 되는지 오늘 세계 중요한 그 사법 그 사건이 결정들이 네. 수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11시에 이재명 당대표가 세 번째 검찰 소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굳이 나와야 된다라고 검찰이 압박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재명 대표가 픽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뭐 저기 주말에 가겠다. 주말에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굳이 평일에 나와야 된다 하면서 오늘 2월 10일 금요일에 나오라고 압박했어요. 예. 그리고 오늘 10시인가요?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거기에 김건희 대한 김건희 씨가 뭐 이제 재판받는 건 아니지만은 네. 공범으로 엮여 있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1심 판결입니다. 검찰이 네. 8년 구형을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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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네. 오늘 1시 55분에 네,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 저 박은정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 대한 김건희가 1억 소송 부분에 대한 민사 소송 또 오늘 결심이 있습니다. 결심이 있습니다. 결심은 이제 선고가 나는 거죠. 네. 민사 1심 선고가 나는 건데. 뭐 다 몰려버렸어 뭐, 금요일날 희한해 참.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은 네. 이건 뭐 당연히 그 뭐 김건희 쪽에서 패소할 이지라고 저는 판단합니다만은 네. 요즘 사법부에 이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는 알 수 이런 없어. 아주 그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요즘에 판결하는 네. 걸 보면은 그래서 뭐 결과를 뭐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예. 김민은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법부에 대한 법원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좀 면피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그래도 아 이거는 좀 그래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는 내놓고 하는 것 같아. 그 사건이 바로 곽상도 50억에 대한 무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법부의 판단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이 뭐 네. 여론이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네. 이 사건의 좀 개요를 설명해 보면은 네네 해주시죠. 김만배 씨가 이제 네.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 잘 아실 겁니다. 이 화천대유가 네. 대장동 사업을 위해서 꾸린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바로 성남의 뜰, 성남의 뜰인데 여기 하나은행이 여기서 사실상 이제 그 돈을 대는 그런 네. 역할을 했는데 네. 하나은행이 이탈하면서 이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어요. 아, 이때 예. 이제 사실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가 곽상도에게 SOS를 쳤고 곽상도가 그래서 하나은행 쪽을 설득해주고 그 대가로 50억을 받았다. 아들의 퇴직금조로 네.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이 내놓고 줄 수 없으니까 아들한테 그냥 그렇죠. 줄 거예요. 이제 검찰의 이제 공소 논리가 이러했는데 네. 재판부는
뭐 곽상도 아들이 받은 돈이 사회통념상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는 말하면서 이게 뭐 곽상도에게 알선 대가로 돈을 준 건 아니다 또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죠. 네네네. 예. 이 사실 이 50억 클럽의 의혹은 정영학 녹취록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맞습니다. 뭐 곽상도에게 아들을 통해서 50억을 줘야 한다 김만배가 말하는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뭐 또 아들이 달라고 계속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포함됐고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예. 그 법원이 이건 전문 진술이다. 전문 진술. 전문 진술은 뭐 아시다시피 그 들은 얘기를 말하는 것. 이게 이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네. 김만배 아니 그 저기 곽상도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네. 이게 전문인 거예요. 곽상도 아들이 돈 내놓으세요라고 말한 것이 그 녹취록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곽상도 아들이 그렇게 말했다더라라는 게 이제 전문 진술인 건데 정형 노출하게 유동규하고 뭐 김만배 나무 이렇게 얘기하는 그걸 갖고 전문이라고 들은 문이다. 네. 형사소송법상 사실 그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은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이 50억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 우리나라 30대 재벌들 그 주요 임원들의 그 퇴직금 보니까. 저 곽상도 아들이 4위예요. 랭킹 4위. 4위야, 예. 4위. 현대자동차 사장보다도 삼성전자 사장보다도 많아요.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이 법원이 이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의 법상식 또 법감정에 예. 저 상당히 좀 고려를 하고 네.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깡그리 무시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게 판사의 문제만으로 볼 수 있겠는가? 모든 그릇된 판단 배후에는 검찰의 허술한 네. 공소 관리가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무죄로 판단하기 좋게 네. 허술하게 이게 범죄 혐의를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고 이제 이 말하자면 소명했다는 거죠. 허술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말이죠. 예. 판사가요. 산 모두를 놓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 시대나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직 검찰이 낸 공소장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만을 파악한다는 점을 참 그것도 참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사람 죄가 100인데 한 10만 얘기했다? 맞아요. 그 10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번에 네. 그런 사실을 다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되고 폭로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사법부도 비판받아야 됐지만은 예. 도대체 검찰이 어떻게 이 공소관리를 했기에 어떤 논리를 폈기에 이런 무죄 판결이 나오는가. 50억 퇴직금 이건 기야말 그런 규모의 퇴직금인데 어떻게 공소관리를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 부분도 파헤쳐 봐야 되는데 네. 공소장을 좀 보고 싶은데 네. 이게 쉽게 공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정말 곽상도 아들에게 간 50억이 네. 곽상도와 연결질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면은 그럼 어떡합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했던 대로 제3자 뇌물죄로 엮으면 돼요. 제3자 뇌물죄. 이거야말로 제3자 뇌물죄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정확한 거 아니에요, 곽병채가 받았지만 실상은 자기 아버지 곽상도가 받은 거라고 봐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럼 아들한테 왜 줘, 뭐지? 그렇죠. 제3자 뇌물죄로 해서 이 공소를 풀어갔다면은 아마 판사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곽병채에게 준 돈을 뇌물죄로 그냥 바로 엮어버려가지고 검사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까 모를 리가 없으니까. 아니 네. 그 검사들 머리에서 이재명에 대한 제3자 뇌물죄가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곽상도에게 그렇게 못합니까? 그 곽상도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성남FC 구단주로서 기업의 광고 협찬을 받았고 그 광고비는 오직 기업 운영으로만 사용됐다라고 검찰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야, 이게 참 기가 막힐 논리입니다. 예, 그 이걸 또 보면서 최은순 씨, 그 김건희 엄마, 예, 윤석열 장모, 이게 불법 수급 범죄와 관련해서. 요양원 그거에 맞죠. 그렇죠, 예.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도 이게 야, 보니까 검찰의 그 맞춤형 공소 유지와 그리고 윤석열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법관의 콜라보. 변호인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윤석열 장모 최연순 편이겠고요. 의뢰인이니까. 네. 그 법조 3륜이란 말이 있잖아요. 세 바퀴로 돌아가는 그런 불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검찰의
맞춤형 공소유지 그리고 법원의 받아쓰기 판결 뭐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거 보면서 어떤 걸 또 느꼈냐면은 야, 대장동은 물 건너갔구나. 그렇잖아요. 맞아요. 정영학 녹취록이 아주 핵심인데 네. 이들이 기소될 줄도 모르고 그 전에 수사될 줄도 모르고 지들끼리 네. 나눴던 네. 그 대화인데 네. 그 뭐 순수성으로 보자면 100%인데 네. 이 녹취록도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전문 증거란 이유로. 네. 그러면 뭐 저기 뭐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혐의도 나오지 않았지만은 네. 뭐 그렇잖아요. 네. 뭐 뭐가 있어요 그간에. 어? 뭐 그분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분이란 말조차 없었어요. 예. 그 정영학 녹취록으로 이재명 범죄를 엮을 그런 아무런 맞습니다. 뭐 건덕지가 없습니다. 네. 말로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장동 건을 갖고 이재명을 무리하게 엮어서 뭐 기소한다든지 혹은 유죄를 도출해낸다든지 네. 상당히 어렵겠다. 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네. 이거는 결국에는 그 검찰이 아, 진실에 입각해서 이재명을 무리하게 기소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기보다는 네. 그 박영수. 박영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장동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허술한 공소관리를 통해서 그 곽상도 무죄가 나온 거는 실상은 대장동을 포기할 의도가 애초에 있었던 것이고 그 이유는 이재명이 진실에 입각해서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박영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박영수가 사실상 이제 윤석열도 픽업했고 그죠? 네. 사실상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쪽에 박영수 사단이 사실상 지금 다 지배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 간부죠, 간부 일종의 네. 그 저기 윤석열에게 박영수는요. 이 박영수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일단 검찰 선배이기도 하고 예. 윤석열이 검사로서 굉장히 무능해가지고 그만두고 이제 로펌 갔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런 로펌에 간 윤석열을 다시 검찰로 불러들인 사람이 박영수 중수부장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박영수가 나중에 또 이제 그 특검. 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이 됐을 때 불러드렸죠. 예, 불러드렸는데 근데 저 일화가 있는데 뭡니까? 그 전에 그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박영수가 이 수사팀장 누구를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윤석열이요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김만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김만배. 김만배야. 그게 바로 김만배. 아, 나 참 이 사람들 정말 이거 뭐 저 아무리 세상이 좁더라도 뭐 그래서 한국인은 뭐 두 명, 세 명 뭐 이렇게 건너가면은 다 모르는 사람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이건 네.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근데 하여튼 뭐 박영수는 윤석열에게 있어서 굉장히 간부 같은 존재고 아울러 또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 예, 예, 예. 윤석열 검사가 박영수 변호사를 위해서 그 핵심적인 피의자라 할 수 있는 불법 대출과 관련해서 네. 그 사람을 커피 마시게 하고 돌려보냈다 이런 얘기가 또 있잖아요. 네. 네. 이거 보면은 사실 대장동 그 줄기를 파고 들어가면은 윤석열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박영수를 봐줄 수밖에 없었다. 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합리적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네네. 이 국민의힘이 이 당대표 선거 때 네. 그 여섯 명으로 추렸잖아요. 그 저 당대표 서류 면접 서류 아, 지난번에 예, 서류에서 이제 여섯 명을 네, 아 이번에요. 예, 예. 이제 그 뭐 신혜식이니 뭐 다 아웃되고 예, 그 사람은 이제 최고위원인데 당대표에서 당대표에서 아니 그 윤상현이가 0.7이었는데 네. 그보다도 세 배가 많았던 세 배인가요? 0.9였지. 0.9. 네. 아, 0.7이었고 네. 네 배에 해당하는 2.9? 네. 그 정도 나왔던 강신업은 아웃시켰어. 강신 아웃시켰지. 강신업을 왜 아웃시켰을까? 배후에 그 김건희가 있어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정말? 강신업이 네. 박영수 사법처리를 그동안 계속해서 주장해왔습니다. 아, 완전히 괘씸죄에 들어갔구만. 그럼요. 박영수 사법처리를 하겠다. 만약에 그런 당대표가 돼가지고 박영수를 만약 턴다 이러면 윤석열이 안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작에 거기서 아웃시킨 게 아니겠는가.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물론 이제 목사님도 걱정하시겠지만 이 검찰과 법원이 이렇게 한 통속이 돼버리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사법정의는 사라지는 것이고
진짜 없는 사람들, 일반 국민들은 이 법원에 의해서도 이 버림받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유지한 내용에 한해서만 판결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무슨 무시무시한 사실이 어떻게 보면요. 그것도 게다가 또 판사들이 에이, 설마 검사가 조작하겠어? 에이, 설마 검사가 범죄를 과장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데 왜 그렇게 아니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법연수원 내서 같이 어울렸던 또 사람들이니까 또 뭐 서울대 또 저것도 있을 테고 그렇죠. 예. 많겠죠. 또 집안에 또 아버지의 친구 뭐 할아버지의 뭐 다 엮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번 그 곽상도 무죄는 네. 판사도 판사지만 허술한 공소유지를 했던 검찰도 이제 분명히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인데 김만배 씨가 이제 돈을 줬다는 사람들이 기자만이 아니라 판검사들한테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권순일 전 대법관부터 해서 뭐 있어요. 예. 네, 그렇죠. 김수남 총장. 지금 얘기했던 사람들 말고도 네. 그 그냥 기자들한테 줬듯이 아, 받아간 일반 판검사도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예. 이거 보면은 말이죠. 그래서 법원과 검찰이 짬짬이를 한 거 아닌가. 이게 만약에 저 곽상도 유죄가 나오면은 검사 출신 곽상도 유죄가 나오면은 이에 그 또 다음 또 그 다음은 누군지 이건 예측하기 어렵단 말이죠.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실한 기소. 네. 또 부실한 판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50억 클럽 명단에 오른 사람들이 이제 꽤 있는데 그중에 법조계 인사가 5명이에요. 그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은 이제 권순일 대법관 네. 사법부가 그렇고요. 네. 나머지는 다 검사, 검찰 고위직 출신인데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실 검사 비리를 검찰이 제대로 규명할 수 있겠는가. 곽상도 저렇게 기소했고 구속시켰지만은 끝끝내 유죄를 받아낼 수 있었을까? 받아낼 수 있을까? 이게 상당히 의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권력형 비리 수사와 기소처럼 네. 정치인에 대해서 네. 굉장히 엄밀했다면 이거는 뭐 애초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엄중하게 다루지 않았었겠나. 그래서 생각입니다. 이제 특검 얘기가 특검으로 특검해야 됩니다. 이건 네, 특검해야 이거 맞게 특검의 대장동 아니라 예. 특검뿐만 아니라 이 사법부도 이런 식이라면은 네.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서라도 특별재판부 맞아요. 예, 그 뭐 또 특검 검찰에게 특검이 있다면은 이제 그 판사에게는 또 특별재판부가 있는 거예요. 4.19혁명 이후에 특별혁명재판부가 네. 만들어졌죠. 딱 한 번 있었습니다만은. 아, 그렇죠. 국민들이 이제 불만이 네.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 김인웅 교수님 인터뷰도 네. 하셨겠지만,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뭐, 저희는 애초부터 이제 윤석열 타도를 네. 외쳐왔던 사람이지만, 네. 야, 이 정도야? 싶을 정도로 지금, 이쯤 세간에 예. 또 이 시중에 예. 분노가 좀 극에 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이사님 그 한동훈 얘기 좀 합시다. 한동훈 장관. 네. 이 국회 본회의 질문 질의를 보면 볼 수가 없어요. 네. 이 사람은 뭐 정체가 뭡니까 이 사람? 이 사람 장관이에요. 뭐예요 도대체? 그때 그 네. 이 사람하고 비슷한 캐릭터를 네. 한번 연관 검색어식으로 제가 꼽아보자면. 아 그래요? 예. 일단 진중권이 있겠고요. 아 예. 네. 그리고 한동훈 말고 또. 이준석. 말은 참 잘하는데 공허한데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중심적 해석. 네. 네. 그러나 뭐 공동체에 대한 타인에 대한 배려는 1도 없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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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겨레에서 네. 아주 재미있게 분석한 게 있어요.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그 이 잘못된 유비라고 예. 잘못된 유비. 그러니까 이제 표면상의 그 이유로 싸잡아서 동일시하는 거 이걸 잘못된 유비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비유하더군요. 예. 사과는 과일이다. 사과는 과일이다. 사과는 둥글다. 사과는 둥글다. 바나나도 과일이다. 바나나도 과일이다. 바나나도 둥글다. 이겁니다. 좀 더 해보면은 김용민은 평론가다. 네. 김용민은 뚱뚱하다. 네. 유용화도 평론가다. 네. 유용화도 뚱뚱하다. 아. 이런 논리. 말장난으로 대응한다. 그렇죠. 이 잘못된 유비인데 이 사람 뭐 그동안 해왔던 거 보면은 네. 이 잘못된 유비를 아주 뭐 삶의 철칙처럼 여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네. 이제 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네.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법치국가 중에 없다.
그러니까 이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예요. 특검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수사받는 당사자가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없다. 근데 말이죠. 네. 2020년 7월에 당시 이제 한동훈 씨가 검찰의 조사 요구를 불응했습니다. 아, 그 사건 저거죠. 채널A 사건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자기를 수사하는 수사팀이 허위 음해 공작에 관련돼 있다. 네. 그 수사팀으로부터 수사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아니 왜 쥐는 수사팀을 쇼핑합니까? 어? 그렇잖아요. 어? 아니 수사받는 당사자가 쇼핑하듯이 네. 수사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법치국가 중에는 없습니다. 네. 예. 이것뿐이 아니죠. 네. 예, 또 있습니다. 네. 그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라는 것은 너무 정파적인 접근 같다.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는가. 어찌 보면 비슷해 보이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 김건희에 대한 수사 지휘와 이재명에 대한 수사 지휘는 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이재명 대표 사건 수사의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장관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 장관이 누굽니까? 한동훈 아니에요? 네. 한동훈은 자기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고 네. 본인 자신이 그 여론조사에서 날 빼달라. 내가 지금 국무위원인데 내가 지금 자기 대권 주자로 꼽히면 그냥 대통령께도 누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하잖아요. 안 해. 안 하면서. 그러니까 이재명은 누굽니까? 자기 대권 경쟁자예요. 네. 그렇잖아요. 아.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한다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수사권으로 정적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수사 지휘를 안 한다고 얘기하는데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신뢰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김건희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하라는 거는 네. 뭡니까 이거는? 수사팀이 그냥 소신껏 수사하도록 내버려둬라. 그렇지. 개입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근데 김건희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와 이재명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마치 서로 같은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 언어의 유희를 조금만 우리가 분석해서 들어가면 다 허당이라는 거 알게 되는데 네. 그 자리에서는 이제 그런 센스 있게 안 돌아가는 사람들은 당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특히.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네네네.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너무 네. 많은데 예전에 그 민주당 압수수색 당시에 예. 민주당이 예. 그 힘으로 막았어요. 네. 야당 탄압이라면서. 그때 이제 한동훈이 했던 말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는 것은 범죄의 영역이다.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2020년에 그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당사자가 이제 한동훈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채널A 본사를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하려다가 기자들이 물리적으로 저지를 했습니다. 막았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는 건 범죄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한동훈이었을까요? 네. 내로남불이야, 내로남불. 아니, 이거 저거 있잖아요. 이거 네. 뭐 스마트폰. 네. 이거 그렇죠. 그것도 압수수색이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근데 그건 막 지가 힘으로 막고 안 뺏기고 말이야. 어? 뭐 벗겨지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지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 참. 이거 보면서 네. 지금 한동훈 씨는요. 지금은 검사가 아닙니다. 이런 네. 검사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뭐 사실 검사 중에 검사 검찰총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긴 하지요. 네. 그러나 그 사람은 검사가 아닙니다. 저 네. 사람 검사 아니에요. 한동훈 검사 아닙니다. 검사가 아니고 지금 국무위원으로 섰어요. 국무위원으로 섰다면은 입법부를 또 존중하면서 국정운영의 한 축이 되는 건데 네. 지금 국회 나가서 하는 말 보세요. 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토하는 그런 정서의 질문을 던지면 바로 대들고 네. 날 세우고 저러잖아요. 국회의원한테 답변하라고 지가 질문해. 참다. 네. 글쎄 뭐 사실 저 민주정부 때도 뭐 그런 국무위원들이 없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그 민주정부가 예 국무위원 중에 그렇게 야당 의원들한테 날 세우고 뭐 그냥 힐난하고 조롱하고 그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예. 한동훈이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기는 예, 신나서 뭐 열심히 뭐 이렇게 대들고 들이받고 그러면 지지층은 열광하죠. 열광하죠. 벌써 무슨 한동훈 어록 운운하는데 정말요? 예, 그런 책이 또 나왔대요. 뭐,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네. 네. 야, 이게 사실 말이죠. 여기는 재판정이 아닙니다. 재판정에서 본인이 지금 검사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는 국무위원으로서. 네.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관해서
의문이 있는 야당 의원들에게 소상히 설명하면서 협조를 구하는 네. 그런 자리입니다. 네. 뭐 갑과 을로 나누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네. 어쨌든 을의 위치란 말이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 지금 행정부에서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이 누굽니까? 단 대통령뿐이에요. 임명받은 장관이 말이야. 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에게 저렇게 날 세우고 비난하고 물론 국무위원 중에는 또 국회의원인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한동훈의 저런 화법은 그야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국민을 대대주로 하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살 깎아먹기예요. 지금이야 뭐 소수의 한 줌도 안 되는 지지층의 강렬한 지지를 받지만은 그러나 저 결과적으로는 대권주자로서의 꿈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이 한동훈의 2인자입니까? 뭐 서열이 막 자꾸만 바뀌었고 누가 1이고 2인지 잘 모르겠는데 전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몇 인자나 돼요, 이 사람은? 저는 이상민에게 밀린다고 봅니다. 아, 이상민한테? 네. 아, 이상민한테 이게... 밀린다고 봅니다. 한동훈은 말이죠. 지금 이렇게 보여요. 네. 그 정호용하고 장세동 아시죠? 아니, 날 전두환한테. 네, 전두환한테. 아. 칼잡이들 아닙니까? 맞아요. 칼잡이들. 이 칼잡이한테 차기 대권 맡깁니까? 차기 대권은 온화한, 나름대로 그 인기 관리를 해왔던 노태우. 맞아요.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 했죠. 맞아요. 민정당 대표했었죠. 심지어 6.29 선언. 6.29 선언도 실은 전두환이 네, 노태우 다음 대통령 만들려고 그렇게 그 말하자면 아이디어를 네. 준 거라는 얘기가 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김용갑 전 총무처 장관이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보십시오. 그 칼잡이들은 차기 대권 주자로 안 씁니다. 왜냐하면 칼잡이기 때문에. 만약에 칼잡이로 그렇게 차기 대권 주자를 세운다면은 네. 그 칼로 자기를 찌를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지. 예. 칼잡이가 칼잡이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쓰다 버리는 카드.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민이가 유력했는데. 예. 이성민이가 이제 탄핵으로 날아가게 되면 좀. 아니, 무엇보다도 저는 쌤통인 게. 네. 쌤통. 이상민이 이제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예.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이제 그 변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 탄핵 소추가 잘못됐다. 그렇죠. 개인 돈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개인 돈으로. 아, 그거는 세비가 안 나가는 거구나. 예, 그 국가의 그 행정부의 예산으로 나가는 게 아니래요. 게다가 또 지금 뭐 차량이고 뭐고 장관으로서의 모든 의전이 다 박탈됐잖아요. 아, 그래요? 올스톱 됐어요. 국회 탄핵 소추가 무섭구나. 예, 아유 정말 쌤통입니다. 쌤통. 모처럼 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돈 쓴다는 게 네. 너무 행복하고. 예. 우선님 저 이사님 예. 오늘 금요일날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오시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주말 좀 쉬시고요. 네네. 다음 주 금요일날 또 예. 우리 김영민 이사장님 믿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